흔히 수분폭탄이라 불리는 이 과일은 건강과 아름다움에 관해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주인공입니다. 바로 수박인데요. 이 여름철 과일의 효능과 부작용, 그리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. 먼저 수박은 90% 이상이 수분으로 채워져 있어 갈증 해소에 탁월합니다. 이 수분은 우리의 몸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며 특히 갈증이 심한 여름철에 필수적인 수분 공급원이죠. 또한 수박은 비타민 A와 C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.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유해한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며 이로 인해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. 또한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피부의 탄력을 높여주며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습니다. 그러니 피곤하고 푸석푸석한 피부가 걱정이라면 수박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러나 이렇게 이로운 수박도 과다 섭취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수박은 천연 설탕 함량이 높아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므로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.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뇨작용이 강해져 배뇨가 잦아질 수 있고 이는 체내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한 번에 과량을 섭취하기보다는 적절한 양을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. 이제 간단한 수박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수박 샐러드는 어떠신가요? 신선한 수박과 페타치즈 그리고 민트를 곁들여 보세요. 먼저 수박을 한 입 크기로 깍둑 썰게 해주시고 상큼한 민트를 잘게 다져서 수박 위에 뿌립니다. 그 다음 부드러운 페타치즈를 부숴서 앉은 셈 치르고 올리브오일을 약간 끼얹고 후추로 간하여 마무리합니다.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수박 스무디가 있습니다. 수박과 얼음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시원하고 건강한 음료가 완성됩니다. 여기에 레몬즙을 조금 추가하면 상큼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수박 껍질을 이용한 장아찌도 추천드립니다. 수박 껍질을 얇게 벗긴 후 소금에 절여두었다가 식초와 설탕을 기호에 맞게 섞은 소스에 절이면 새콤달콤한 장아찌가 완성됩니다. 수박의 다양성은 무궁무진합니다.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.